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AI 스피커도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려 나오는 시대예요. 이렇게 앨범을 보거나 영상도 볼 수 있고 통화도 되고 당연히 무료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성 명령은 기본이고 터치 한 번으로 온갖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신 가전제품은 당연한 거고 10년이나 20년 된 오래된 가전제품들도 다 이걸로 연동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홈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 구글 네스트 허브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구글 네스트 허브는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 홈이랑 연동해 쓸 수 있는 기기들을 기본적으로 등록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LG, 삼성, 샤오미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제품들이 구글 홈이랑 다 연동이 돼요. 진짜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제휴사들이 많아요.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 이걸 총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단계는 여러분의 가전제품을 그 가전제품에 맞는 가전 앱과 연동하는 거고요. 2단계는 그 앱과 구글 홈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 홈하고 연동되어 있는 구글 네스트 홈에서 이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스마트띵스랑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삼성 스마트띵스에 삼성 제품 등록하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번 영상에선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럼 2단계인 스마트띵스랑 구글홈하고 연동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구글홈 앱에서 왼쪽 위에 들어가서 플러스를 누르고요. 기기 설정을 누른 다음에 구글 호환 가능을 눌러요. 그리고 검색에 스마트띵스를 검색한 다음에 몇 가지 인증만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마트띵스랑 구글홈이랑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띵스랑 연동된 기기들이 구글홈에다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글홈하고 연동되어 있는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이렇게 직접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이 구글, 거실 에어컨 켜줘. 네, 거실 에어컨을 전용합니다. 그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구글 홈에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등록된 기기는 네스트 허브에서 홈 컨트롤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누르면 제가 미리 등록해놓은 조명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울을 누르면 제가 미리 에어컨을 등록해놨는데 이걸로 에어컨의 온도나 모드, 전원을 켜고 끄거나 상하 스윙하는 거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미리 등록한 CCTV가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CCTV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립스 휴와 같은 조명 색상 변경이 가능한 스마트 조명을 연결을 시켜놓으면 조명 색상이나 밝기를 이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 필립스 휴 앱하고 구글 홈하고 연동을 시킬 때 삼성 스마트띵스처럼 구글 홈 앱에서 필립스 휴를 찾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필립스 휴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음성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서 구글 홈을 누른 다음에 검색 가능하게 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구글 홈에 들어간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스마트 플러그라든지 뭐 IoT를 지원하는 최신 가전제품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이런 거 있어봐야 뭐 어디다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글 네스트 허브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리모컨 허브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의 집에 리모컨을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여기에 등록해가지고 구글 네스트 허브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국내에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리모컨은 적외선 방식인데 얘가 이 리모컨 대신에 적외선을 그 기기에 싸가지고 기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등록해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랑 연동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거랑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 스마트 리모컨 허브를 헤이홈이라는 앱이랑 연동을 한 다음에 이 헤이홈을 구글 홈하고 연동을 시키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스마트 리모컨 허브 안에 내가 사용할 리모컨을 등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 리모컨 허브 제휴사는 헤이홈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미리 리모컨 허브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1단계는 제가 미리 해놨다는 거죠. 그럼 리모컨 허브 세팅에 들어가서 추가하고 싶은 제품의 모델 군을 밑에 가가지고 추가를 하고요. 예를 들면 에어컨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에어컨을 누르고요. 그리고 에어컨 브랜드, 예를 들면 삼성 걸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삼성을 누른 다음에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에어컨이 켜지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리모컨 허브와 에어컨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그 신호를 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리모컨 허브에서 에어컨으로 신호를 쏴가지고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작동 안 하면 다음을 눌러가지고 한 번 더 세팅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하고 TV랑 셋탑박스 이런 거 전부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헤이홈 자체에선 세팅이 끝났으니까 구글홈하고 헤이홈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다시 구글홈 세팅에 들어가서 왼쪽 위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기기 설정을 누르고 구글 호환 가능해서 헤이홈을 등록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에어컨이나 셋탑 같은 게 다 등록 요구가 돼요. 이걸 어떻게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헤이 구글, TV랑 셋탑 켜줘. 네, 디바이스 두 개의 전원을 켭니다. 헤이 구글,
TV 1번 들어줘. 알겠습니다. 1을 TV에서 재생합니다. 헤이 구글, 15번 틀어줘. 알겠습니다. 15를 TV에서 재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TV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네스트 허브를 말 그대로 스마트 홈 허브처럼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지금 보이고 있는 디지털 액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제품은 구글 제품답게 구글 포토랑 연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진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글 홈 앱에서 이 네스트 허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디지털 액자를 눌러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보여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포토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구글 포토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앨범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재생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몇 가지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로로 된 사진 표기하는 방법이나 슬라이드 쇼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면서 뜨고, 여기 시계나 날짜나 날씨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떤 앨범에 있는지도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는 건 계속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가지고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사진을 액자에 넣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여기 넣어서 보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요, GIF하고 동영상은 앨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이라면, 얘가 지금 화면 인치가 7인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앨범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7인치가 좀 작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얘 자체도 영상을 볼 수 있긴 한데, 영상을 요 7인치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크롬캐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그거랑 연동해가지고 요 작은 화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 자체도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글 네스트 허브에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스트 허브로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여기로 띄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네스트 허브에 떠있는 영상을 크롬캐스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다른 기기로 이렇게 캐스팅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려고 그러면 그 캐스팅을 받는 기기 또한 그 크롬캐스트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크롬캐스트 따로 구입해가지고 꽂아서 연결하시면 되긴 됩니다. 그럼 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죠. 헤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크롬캐스트에 틀어줘.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수리남입니다. 크롬캐스트에서 재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롬캐스트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때 그 영상을 여기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크롬캐스트가 만약에 이렇게 리모컨을 지원하면 이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또 조작하실 수도 있어요. 요 리모컨이 포함된 크롬캐스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영상 끝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뭐 스마트 홈 허브라고도 얘기하지만 결국 본질은 AI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쓸 때 중에 하나가 얘로 이제 음악을 들을 때니까 얘로 얼마나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지 이것도 꽤 중요한데요. 얘는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의 유튜브 뮤직을 당연히 연동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니 뮤직이나 뭐 벅스 뮤직이나 플로 같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앱을 연동시킬 수도 있거든요. 원래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 기기에서 재생되는 거에 한해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본질이 결국 AI 스피커이기 때문에 스피커 자체의 품질도 정말 중요한데요. 얘 스피커 품질은 정말 좋아요. 특히 구글 1세대 네스트 허브 제품하고 비교하게 되면 스피커 품질이 특히 저음이 한 50% 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굳이 1세대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얘 스피커 자체에서 나온 저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딱 들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참고로 이 제품은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화면에 터치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센서에 이렇게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재생과 일시정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음성으로 재생을 하고 이렇게 재생 일시정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 네스트 허브의 디스플레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머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주방에서 많이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 AI 스피커에 몇 분 후에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몇 분 남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헤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5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할게요. 요런 식으로 몇 분 남았는지 아주 큼지막하게 보여준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에 올린 것처럼 구글 캘린더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할 때 저는 제 목소리로 언제 언제 일정 등록해줘 이렇게 했을 때 제 캘린더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좋은데, 저희 집에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캘린더에 장난으로 이렇게 막 일정을 등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목소리를 인식해가지고 제가 부르면은 제 캘린더에 넣고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사람 캘린더에 놓고 이렇게 구분해서 작동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캘린더 일정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헤이 구글, 내일 아침 9시에 네스트허브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일정 등록해 줘. 네, 일정의 내용은 내일 오전 9시 네스트허브 사진 찍어야 됩니다. 저장할까요? 근데 이게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부르게 되면 여기 이 캘린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캘린더에 추가가 되고, 오른쪽 위에 뜨는 아이콘도 제 아이콘이 아니라 그 사람 아이콘이 떠요. 헤이 구글, 이렇게 노란색이 뜨거든요. 헤이 구글, 내일 오후 12시에 떡볶이 먹어야 한다고 일정 등록해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프로필이 뜨고요. 목소리를 인식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자기의 일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네스트허브는 제스처를 인식하는 전면 상단의 센서하고 발길을 인식하는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수면 측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구글 홈앱에서 수면 센서를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침대 위에 탁자가 있으시면 여기에 올려놓기만 하고 이렇게 세팅만 해두면 내가 몸을 얼마나 뒤척이는지, 주변의 조명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소리는 어떻게 났는지, 제스처는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제 수면의 질을 측정을 해줍니다. 근데 얘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잘 때 이걸 방에 놔두게 되면 눈이 부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화면이 자동 밝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면 화면이 진짜 많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기 싫으시면 그냥 왼쪽에서 한 번만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면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고요, 불이 켜지면 다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잘 때 수면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네스트허브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몇 가지 설정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요, 네스트허브 세팅에서 여기 접근성에 들어가게 되면 시작 알림음과 종료 알림음이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헤이 구글 이렇게 불려도 인식은 했다라고 뜨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얘가 진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켜놓으면요, 헤이 구글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라고 소리가 뜨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켜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식률 진짜 좋네요. 그리고 설정값 외에 이거 사용하면서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꽂아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성능을 요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고성능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화면이 조금 살짝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죠. 특히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을 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 반응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이게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서 여러 번 터치하게 되는 게 바로 얘 AP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대부분의 AI 스피커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얘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음성을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음성 호출을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 명령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말을 끊으면은 거기에서 바로 인식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리 음성 명령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세팅을 해놓고 불러가지고 한 번에 쭉 말해야 된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헤이 구글, 내일 아침 8시에 화장실 가야 된다고 죄송하지만 잘 이렇게 잠깐 쉬면은 중간에서 바로 인식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네스트허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스마트홈 구축할 수 있는 방법과 아쉬운 점들까지 한번 다 알아봤어요. 사실 마지막에 몇 가지 부분이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 이 제품 너무나 잘 쓰고 있고 이 제품을 한 개가 아니라 집에도 여러 개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일 텐데요. 원래 이 제품의 가격은 12만 5천원으로 10만 원이 좀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대에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 제품의 가격을 9만 9천원으로 10만 원 밑으로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격 행사 가는 거 국내에서는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캐스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크롬캐스트를 포함해서 2만원 구글 상품권까지 같이 주는 그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구글 크롬캐스트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내에 최초로 정발되는 리모컨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마트홈을 어떻게 하면 쉽게 꾸밀 수 있는지, 이 제품을 또 어떻게 활용해서 꾸밀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네스트허브는 제가 계속 사용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